안녕하세요. 비전문 스케이트보드 채널 스케이톡의 아덴만 김한. 네. 일단 오늘 하게 될 콘텐츠는 베이사이드 스케이트에서 협찬을 받았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원래 한 씨도 소프트웨어 많이 썼었죠? 저는 완전 크루징이랑 약간 그런 위주로 스팟 가서 이제 휠 갈아 끼고. 저도 거의 평소에 하드휠보다는 하드휠에서도 제일 경도 낮은 거? 소프트에 가까운 비슷한 그런 걸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협찬 받게 돼서 베이사이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휠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타고 왔습니다. 지금 휠도 이렇게 네 더러워졌어요. 비가 와가지고 잠깐 이제 밥을 먹으러 막 2차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탈 기술은 웬만해서는 타봤죠. 일단 후기 먼저 말해주세요. 확실히 잘 밀리고 그 제작자의 성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휠이 아닌가. 잽이기 좋아하는 그 동현이 형이 잽이기 잘 되는 휠을 만들었어요. 슬라이드랑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 보드 슬라이드 말고 그냥 뭐 플랫에서 보드가 아주 잘 밀리는데 왁스 조금 더 묻으니까는 조금 날아다니는 약간 김연아 같은 느낌으로. 저는 탈 때 약간 마이크 나한테 살짝 저는 탈 때 좀 슬라이드, 그라인드 그런 거에서는 크게는 못 느꼈고 약간 180도 같은 거 잽이기 할 때? 그럴 때 확실히 쎘고 좀 특이했던 거는 매뉴얼 할 때 되게 엄청 부드럽게 가는 느낌? 접지력이 약간 되게 좋은 네, 소프트 경우에는 뭔가 먹어가가지고 한번 뭐라 해야지? 매뉴얼 중에 점프하거나 그러면 먹어버리는데 얘는 좀 균일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약간 힘들었던 건 알리 높게 쪘다 뛰면은 충격이 좀 세요. 확실히 서포트보다는 이 54mm인데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저 패드
대고 타니까 저도 54mm가 휠바이트가 안 나길래 오히려 더 트럭을 루즈하게 풀어가지고 탈 수 있었다 이런 장점? 56mm 타다가 54mm 타는데 2mm가 차이가 확실히 큰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54 써가지고 좀 사이즈는 익숙했는데 딱딱하고 좀 느낌 확 바뀌어가지고 트럭 더 조금 더 조이고 탄 느낌? 근데 그래도 재밌었어요. 익숙해지니까 좀 재밌네요. 저는 더 풀고 여긴 더 조이고. 네, 스타일별로 타면 됩니다. 베이사이드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 베이사이드. 잘 탔어요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스케이트 톡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야만.